예,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팀 주피터의 교육법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교육법인은 기본적으로 초중고 및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에게 컴퓨터 과학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법인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인데 이걸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아니로 끝이 아니라 이러한 과목들을 보여 제공을 합니다. 제공하는 한편 강좌죠. 강좌를 제공하는 한편 실제로 시범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시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숙달된 조교의 시범이죠. 그러니까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시범을 보고 학습자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코딩하면 되겠구나. 아, 저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ABC 뱅크라고 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 에피소드는 두 번째 시범 프로젝트인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저 공인회계사란 게 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 좀 드려볼까요? 공인회계사의 숫자가 지금 한국이 14,908명, 15,000명이라고 그러죠. 15,000명의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공인회계사. 영어로는 CPA라고 표현합니다.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인데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직업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15,000명 정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니까 회계감사라는 걸 해요. 회계감사라는 게 뭐냐니까 기업이 장부를 작성하잖아요. 기업의 경리문서, 경리장부라 그러나요? 회계장부, 회계문서. 회계문서를 기업의 경리부서에서 회계문서를 작성합니다. 그죠? 경리팀이 있죠. 경리팀에서 회계문서를 작성하면은 이 문서가 제대로 작성된 건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원칙이라고 해요. 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 회계원칙이라고 그럴까요? 보편적 회계원칙. 회계원칙.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법과 규정에 맞게끔 문서를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그걸 검사하는 사람들을 회계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오딧이라고 그래요. 어카운팅 오딧을 하는 직업이에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5,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이죠? 기업과 정부 기관들의 회계 문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 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생성을 해요. 감사 보고서. 요 감사 보고서를 보고 감사 보고서 보고 그런 다음에 기업의 가치도 평가, 가치 혹은 주가 등을 평가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 시범 프로젝트는 뭐냐니까 이 공인회계사를 자동화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공인회계사. 무인 공인회계사를 할까요? 회계사. 무인 CPA. 그러니까 자동화된. 그러니까 15,000명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 시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니까 일단 제주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주도 대상인데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인가요? 제주도 인구가 69만 5천, 70만 명이라고 하죠. 제주도 70만 명 인구가 있어요. 70만 인구 있고 그리고 사업체 수가 제주도에 있는 사업체. 업체 숫자. 사업체 수가 전체 산업 6만 8천, 7만 개 정도 있군요. 그러니까 7만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70만 인구, 7만 사업자 혹은 사업체가 있어요. 이들 각각에게 한 명의 가상이죠. 버추얼.
버추얼 CPA를 할당합니다. 버추얼 CPA. 가상의 공인회계사를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혹은 사업자 한 명 한 명마다 버추얼 CPA를 할당을 해서 이 버추얼 CPA가 이들 각각의 회계 문서를 작성하고 회계 문서의 작성과 감사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수행. 그러니까 기존하고 다르죠. 기존은 어떻게 하나요? 기존은 기업이죠. 기업이 회계 문서를 작성, 문서를 작성하고 기업이나 기관, 공공기관 등입니다. 등이 작성하고 사후에 나중에 이제 CPA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요게 선 그리고 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선후가 되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버추얼 CPA는 실시간으로 문서 작성과 감사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진행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코딩을 합니다. 이미 시스템은 코딩을 끝냈어요. 그런 시스템을 끝내뒀고 그 시스템 얘기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리포트라는 것도 있고 밸런스 시트라는 것도 있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것도 있고 등등 있어요. 지금은 다 000 다 돼 있죠. 다 영원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순서가 보통 이제 C3P라는 것을 먼저 트라이얼 뭐 시트라 그러나요? 작성하고 요걸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데 옮겨요. 계산서 옮기고 다음에 이걸 대차대조표라는 데로 옮기게 됩니다. 대조표.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리포트.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파이낸셜 리포트라는 걸 작성하고 그다음에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등급 결정하고 나라도 우리나라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고 기업도 신용등급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신용등급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파이낸셜 리포트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신용등급은 몇 급이다 몇 등이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대차대조표가 사실 먼저 나와야 되겠죠. 대차대조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재산 상태, 현재 상태, 현재 재산 상태. 이게 대차대조표예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작성을 해요. 1년에 혹은 반기별로 혹은 분기별로 작성을 합니다. 그죠? 통상 1년에 하나 한번 작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재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보는 게 대차대조표이고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의 변동 내역입니다. 그죠? 재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이고 통상 1년 혹은 반기 분기 등등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올해 1월 1일에 내 재산이 100만원이 있었다. 100만원이 있었는데 12월 31일날 120만원이 되었다. 그럼 20만원이 늘었죠. 그럼 20만원이 어떻게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100만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차대조표이고 120만원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대차 제조표와 이때의 대차 발음이 안 되네요. 발음이 안 되고 있어. 발음이 대차 제조표 사이의 변동을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가 코딩한 이 버추얼 CPA 그죠? 가상의 공인회계사는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공인회계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1초 단위로 문서를 갱신합니다. 그죠? 요게 시범 프로젝트. 이미 코딩은 다 있고 이 공인회계사를 만드는 과정, 이러한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과정들도 다 안내를 했어요. 안내를 했고 그리고 요걸 실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걸 또 시범적으로 한번 서비스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023년 똑같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마찬가지 법적 자문을 구한 뒤 그런 다음에 시범 서비스 또는 베타 테스트를 뭐 개발자 또는 일반인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팀 주피터의 웹사이트에 로그인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코딩했던 이 가상의 공인회계사로 이용해서 자신의 장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의 기업의 어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건 영어로 할게요.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영어가 훨씬 더 발음이 잘 되네. 한국어는 발음이 안 돼요. 실제로 작성하고 생성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사업장 이름이 뭐 제주 맛집. 라고 하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있으면 이 사업장에 손익계산서 IS라고 합니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 그리고 파이낸셜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이죠. 리얼타임으로 생성 및 갱신하는 걸 실제로 자기 자신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래요. 이거 마찬가지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진행하고 다 무료로. 우리 팀 지피터가 진행하는 시범 프로젝트는 모두 다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제공해요. 무상으로. 누구나 공짜로 무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